나 안 나와. 감사합니다. 누구한테 감사하다는 거죠? 얘기 좀 해주시죠.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방탄소년단의 정국님께서 생일에 이제 라이브를 하시면서 이제 맥주를 드셔주셨어요. 어떤 맥주냐? 바로 리치몬드 라거를 드셔주셨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. 정국님이 이제 생일 때 마셔주셔가지고 BTS 팬분들이 정국의 맥주라고 부르시더라고요. 맞아. 그리고 정말 재밌게도 미국 동부의 버지니아주에 있는 맥주인데 심지어 미국 전역에서 팔지도 않아. 그래서 한국에서 계속 이 리치몬드라고 정국의 맥주를 먹은 인증샷들이 올라오는데 미국 아미분들이 왜 난 미국인인데 미국 맥주 못 마시냐 이런 분들도 계셔. 아니 거기 떡대는 워낙 크니까. 그래서 이제 정말 감사한데 또 죄송한 게 아미분들이 구하시려고 보니까 편의점에도 없어. 마트에도 없어. 그렇긴 하지. 뭐 네캔만 하는 맥주는 아니니까. 맞아. 기껏해야 이제 제일 많이 파는 곳 중에 하나가 와인앤모어라는 체인점인데 그것도 서울에 위주로 많이 있고 그 좀 지방분들은 더 없었단 말이야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되게 죄송한 마음을 제가 갖고 있고요. 꼭 서울권 아니더라도 되게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게 저희가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. 준비가 잘 되면 또 스름생 영상으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면 커뮤니티에 올릴게요. 사실 제가 먼저 안 게 아니고 이 양조장에서 저한테 갑자기 메일이 왔어요. 밤에 너 혹시 BTS 정국님이 드셔주셨다는데 알고 있냐? 어? 나 모르는 일이다. 뭐 링크 좀 달라. 그래서 링크를 봤는데 너무 맛있게 드셔주시는 거야. 그래놓고 갑자기 CEO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. BTS에게도 감사하고 우리한테 고맙다. 한번 미팅을 하자 라고 해서 그 CEO랑 되게 많은 미국인들과 미팅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BTS님들과 그 다음에 아미분들을 위해서 좀 재밌는 걸 많이 기획하고 있으니까 기획이 좀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 저희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또 감사해서 한번 받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